길가 곳곳에서 마주할 수 있는 카페, 편의점 등은 사람들의 발길이 잦은 점포들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출입구, 누구나 편리하게 드나들 수 있을까요? 현재 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점포에만 경사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화성시의 무장애 실천 점포 1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박성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화성시에 위치한 한 식당. 입구에 턱이 있어 들어가기 어렵게 보이지만 옆으로 고개를 돌려보면 작은 경사로가 놓여 있어 휠체어도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화성시에 생겨난 무장애 실천 점포입니다. 지난 6일 무장애 실천 운동의 일환으로 생겨난 무장애 실천 점포 1호점 현판식이 열렸습니다. 현재 관련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점포에만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카페와 편의점 등 소규모 점포에서는 경사로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해 무장애 실천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문 앞에 턱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나아가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점포 같은 경우에는 이동에 대한 부분들이 제약받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장애 실천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장애 실천 운동에는 더 아름다운 세상과 엘리메 동산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기 연예인들이 자발적으로 후원회를 구성해 경사로 설치에 동참하면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인기 연예인들이 함께 동참을 하고 있는 후원회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저희 더 아름다운 세상과 함께 무장애 실천 운동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연예인끼리 서로 의견을 모았어요. 어디 가나 커피숍 가나 뭐 식당을 가나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턱이 너무 높다. 경사를 설치해서 장애인들도 편안하게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게끔 해보는 게 어떠냐는 의견들이 모아져서 연예인들끼리 서로 힘을 모아서 지금 한 집 한 집 이렇게 물색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현재 화성시에는 무장애 실천 점포로 7개 점포가 지정됐습니다. 장애인 당사자인 이용훈 화성시 의원은 직접 경사도를 이용하며 앞으로의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문턱이 없는, 도로턱이 없는 그런 턱을 만들기 위해서 무더위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출연을 해서 도와줘서 이런 문턱을 화성시 남양읍에 우선 7개를 설치해 주면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함을 느낍니다. 출발점에선 무장애 실천운동. 앞으로 이번 운동이 한 지역에 그치지 않고 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널리 퍼져나가길 꿈꿔보기도 합니다. 이 무장애 운동이 아마 저희 화성시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것이 민간 입장에서 시작을 한다는 것이 참으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작으로 해서 전국의 확산 운동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